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재질보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릇에 꿀을 담으면 꿀단지, 된장을 담으면 된장단지입니다. 금그릇도 오광으로 쓰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오광단지입니다. 질그릇에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왜 그릇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그릇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그릇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스텐은 말할 것도 없고 열에도 잘 견디는 타파웨어, 우그러지지 않는 락앤락, 깨지지 않는 코닝 접시, 아주 튼튼한 그릇들입니다. 빨리 깨져야 새 것을 장만할 텐데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도 결혼할 때 장만한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그릇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질그릇은 정말 깨지기 쉬웠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 기온의 변화와 습도의 차이가 심한 중동 지역에서 이 싸구려 질그릇은 쉽게 바스러졌습니다. 금은이나 노수로 만든 그릇도 부식에 약하였습니다. 그릇의 일종인 가죽 부대를 생각해 봅시다.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넣고 말을 타고 이동합니다. 사막의 건조한 바람, 뜨거운 열기, 새벽에 차가운 습기를 다 견뎌야 하기 때문에 쉽게 쭈글쭈글해집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흔들리고 쏠려서 금방 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닳고 해지고 망가지고 부식되고 쭈그러지면서도 그 내용물을 보존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릇의 목적입니다. 내년 농사지을 벽실을 큰 질그릇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질그릇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리고 습기가 들어가 벽시가 썩는다면 그 가족은 다 굶어 죽고 맙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왔는데 가죽 부대가 헤어져 물이 솔솔 새나가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그릇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운반하는 그릇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상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 줄만 알지 그 이름을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잃고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기 바랍니다. 내 명성에 금이 감으로 예수님의 명예가 올라간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요. 제 몸이 상하여도 늙고 병들어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제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